데콘의 600초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600초 클래식의 진행을 맡은 대구 콘서트하우스 관장 이철우입니다. 오늘은 600초 클래식 첫 번째 시리즈의 마지막 순서로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2번 2악장을 준비하였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 대공 이후 이 앙상블의 장르에 생기를 불어넣은 작곡가는 베토벤을 극렬히 추종하였던 슈베르트였습니다. 그는 3개의 피아노 트리오 작품을 남겼으며 피아노를 포함하는 현악 앙상블 작품으로 숭어 오중주에서 기교와 음악적 완성의 정점을 형성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피아노를 사랑하였던 작곡가였습니다. 어쩌면 가곡이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같은 작품들도 피아노와 함께하는 앙상블이라는 점에서 같은 맥락의 성과를 남긴 작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피아노 트리오는 현악 사중주처럼 고도로 예민한 조화와 호흡을 요구하는 앙상블이 아니고 솔리스트 세 사람이 모이면 쉽게 완성도 높은 음악을 만들 수 있어서 세계적으로 보자르 트리오 외에는 전문적인 피아노 트리오 악단이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 감상하실 슈베르트의 두 번째 피아노 트리오 2악장은 광고 음악으로도 사용된 적이 있어서 그 시작 부분을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단조이지만 호기심과 재치가 넘치는 밝은 분위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슈베르트의 음악은 고독하고 수줍음이 많고 대인 기피 증세도 심하고 불행하였던 그의 삶과는 반대로 매우 밝고 생명력이 넘치는 아름다움으로 가득합니다. 아마도 그의 짧은 생애 후에 만날 낙원의 아름다운 삶을 자신의 음악과 함께 미리 살다 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이올린의 함윤해, 첼로의 강윤선, 그리고 피아노 연주의 최훈락이 함께합니다.
오늘은 600초 클래식을 시작한 지 3주가 지나고 아쉽지만 그 첫 번째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가 침체에 빠지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대구의 음악인들이 힘을 합해 조금이나마 코로나 환란의 상황에 희망과 기쁨을 드릴 수 있었던 점이 보람된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또 하나의 결실은 600초 클래식의 성과를 기반으로 나름대로 지속 가능한 대구 콘서트 하우스의 고유한 콘텐츠 개발의 가능성을 감지한 성과가 있었던 점입니다. 그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어 공연장에서 뵐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데콘의 600초 클래식 시리즈도 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시간을 기대하며 준비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행복과 아름다운 비전의 결실을 응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